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파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파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갈수록에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 해결이 안 나요. 어느 날 태어나서 내가 원하지도 않던 환경 속에서 또 내가 원하지도 않던 성격이나 자질이나 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터덥이 인생길을 떠나버리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들한테는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애들을 썼고 수 없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무언가 해보려고 애를 써왔던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 그것을 인생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 10절을 찾아갑시다. 869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견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건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지요. 우리 연수가 70이라, 일생이 70이란 얘기인데,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 한 10년 차이 정도다,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과 그때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절한 시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70년 내지 8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세월을 살아갈 때는 길게 느껴졌는데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엊그제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중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계절이 오고 계절이 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 그러니까 살아갈 때는 그 시간에 길고 긴 거를 느낍니다. 그런데 일단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기억이라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기억은 시간이 없어요. 기억 속에는. 그래서 기억 속으로 일단 다 들어가 버리면은 전부 어제 거예요. 전부. 그래서 참 빠르게 지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길거나 짧거나 어쨌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이 해결이 되면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게 되고 특별히 자기 만족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라든가 또는 음악 연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사람은 즐거움이요. 연주를 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 옳시다. 근데 인생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건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먹는 것도 구해지고 입는 것도 구해지고 자는 것도 구해지고 또 먹고 입고 자는 것도 질이 여러 가지니까 힘이 많을수록 더 높은 질의 것을 갖게 되지요. 또한 즐거움도 마찬가지.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게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도가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그것은 다 힘에 의해서 많은 종류를 가질 수도 있고 질이 더 나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도 마찬가지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체력이에요. 몸에서 오는 힘. 그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는 육체의 강건함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일단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태어나야 그 힘도 힘다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모.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라든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외모로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출중하면은 그것이 힘이 돼요. 두 번째의 힘은 지력입니다. 지력. 지력은 첫째가 풍부한 지식에서 오는 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탁월한 지혜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지식은 공부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지만 지혜라는 것은 거의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다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힘이 돼요. 네 번째 힘은 재력이에요. 재력. 재력은 재산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력이 되죠. 그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있어서 그들을 자기 수중에 넣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권력이죠. 그 권력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권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다 그러면 그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권력이 대부분이죠. 물론 뒤집어 엎어서 쟁탈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권력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힘 싫어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다 이런 힘을 원해요.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일단 한번그 힘을 얻게 되면은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가장 비열한 수단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심지어는 신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마저도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네 가지 힘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교단체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그러한 힘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애원하고 탄원하는 모습을 봅니까? 기독교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올시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힘들을 얻으면은 사람들은 그 신에게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잃어버리면 그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갑니다. 우선 7절로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하네요. 사람은 그저 자기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은 그럼 족한 줄 알아라. 내가 당장 필요한 것 이상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마라. 그건 헛된 일이다, 이게. 그렇게 하는 자는 부하려고 하는 자, 즉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자연적으로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즉,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시험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고 나서 자기를 시험한 자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시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큰 것을 가지려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참 뻔뻔스럽지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인지 참 그러네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찾아갑시다. 자, 16절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이 젊은이는 참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정말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를 어여삐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엔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도저히 할 수는 없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니까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려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네가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버릴 것도 없으니까 나를 따르는 게 쉽지만 네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 전에는 나를 따르지 못할 테니 가진 자가, 부자가,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래도 계속해서 가지려고 그러지요. 참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도들 알기를 참 우습게들 알아요. 최소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한 말도 사실은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법까지도 무시해버려요. 기독교인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마저 무시해버리는 것과 뭐이 다르겠어요. 이것은 종교단체를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까지 어기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국가와 민족 간에도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국가 간에서 있어서 힘이 있는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힘이 약한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테러를 자행합니다. 모두가 다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법을 어기는 자들이고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도 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 즉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가면서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법을 어기는 자가 되도록 했는지 하는 것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를 향해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배우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40절로 4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그 선지자라 그래서 호 프로페테스. 이스라엘의 역사상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 어떤 한 선지자, 저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어디에 그게 나오는지 우리는 다 같이 신명기 18장으로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훗날 어느 때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와 같이 중요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선지자는 모세의 다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즉 모세는 세이비어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다음에 모세는 또 뭘 했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두 가지 일을 똑같이 해야 돼요. 첫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확실히 말은 안 돼 있지만은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세이비어가 돼야 돼요. 구원자가 돼야 되고 그 선지자는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듯이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로고스를 말씀, 레마, 말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리의 사람들은 선지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 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까 40절에 바라보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인간관계를 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나 또는 부나 이런 걸 보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선지자라 하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부인을 하는데요. 성경 구절을 쳐들어가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갑시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뭐 그 유다 족속들 가운데 유다 지파 중에서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만 도시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여기서 누가 나온다 그랬는 거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다스리다. 그럼 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같이 사무엘상 10장 1절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은 구약성경 421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즉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무엇을 했는 거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뭔 거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하는 그 뜻은 곧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은 범죄한 사울 왕을 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아들을 데려오는데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21절로 24절, 오늘의 본문에 앞서 있었던 것이었죠. 이미 강해가 된 것입니다마는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한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의의 판단은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의 43절로 46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이제 돌발적인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 사람은 누군고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라 해서, 이게 템플 가드예요.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원래 성전 경비는 레위인이 쓰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레위인만 성전 가드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템플 가드, 성전 경비병들이죠. 그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제 그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을 잡는데 예수님을 함부로 못 잡아요. 왠 거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잡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고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죽기 살기로 들고 일어나서 절대로 못 잡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밀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하속들을 보낼 때, 템플 가드를 보낼 때 무조건 잡으라고 절대로 시키질 않아요. 지혜롭게 소문나지 않도록,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잡아. 그러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졌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설교가 끝났다, 그리고 뭐 예수께서 편히 쉬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디로 걸어가더라, 그럴 때 잡을 수가 있는 거지, 막 설교하고 뭐 이럴 때는 못 잡아요. 그때 잡았던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게, 지금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비병들은 먼 데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때가 오기를, 기회가 오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랬어요. 무리 중에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경비병들이 아닌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손을 대는 자는 없어요.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경비병들은 이제 더 손을 못 대게 됐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 뭐 경비병들이 끼어들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아, 이거 오늘은 안 되겠구만, 그냥 돌아가지 뭐.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는가? 가서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46절 다시 읽읍시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 경비병들은 자기의 보스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스예요. 보스 말 안 들으면 쫓겨나고 봉급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스의 마음을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자기들이 위에서 시킨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아이, 가봤더니 말이지요. 우리가 손도 대기 전에 아이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누구는 뭐 옳다, 누구는 그러다. 아, 그래가지고 어떤 자들은 막 그냥 예수를 잡으려고 뛰어들지를 않나. 뭐 이 난동이 벌어질 판국인데 아, 그 우리가 거기 괜히 끼었다가는 무슨 오해를 받으려고 우리가 그럽니까? 요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교회로 하지요. 이렇게 와서 핑계를 대면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 그거 잘했군, 잘했어. 그렇지, 그런 데 끼지 말아요. 어, 그래. 어, 그런 일이 있었구먼. 이러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특이하고 impressed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현재의 입장마저 잊어먹고 말았어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정말 자기들이 걸쳐입는 그 옷, 권력이란 옷과 재력이라는 옷과 명예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들도 똑같이 이 하속들처럼 경비병들처럼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안 벗는 거예요. 그걸 더 두껍게 입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럴수록에 진리의 말씀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 경비병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버릴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못 버리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47절에서 4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말 번역상에는 전부가 긍정의 의문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부정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번역대로 읽으면은 그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통해서 그 원문대로 제가 해석을 번역을 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릴게. 우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 헬라어 원문이 me kai phimeis peplaneste. peplaneste 그러면은 mislead를 말해요. 잘못 인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me 그러면 no 아니다, none 하는 뜻이에요. none 아니다. phimeis 그럼 수 너희들. 이것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너희들마저 잘못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너희들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은 너희들 잘못 영향 받은 건 아니겠지 그냥 하는 소리지. 지금 책임 추궁당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지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상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라고 번역된 것들도 me tis ekton arkonton epistutsen eis auton he ekton pharisaion. 여기도 me라는 부정사가 맨 앞에 나타나면서 그 뜻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원문의 뜻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마 통치자들 곧 산헤드린 의원이죠. 통치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는 없겠지. 우리말 번역상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러는 것은 추궁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 믿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설마 통치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는 없겠지. 뭐예요?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똘똘 뭉쳤어. 우리나 저 경비병들이나 그 이상한 데 빠질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 거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느냐? 우리는 율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밖에 저 무리들, 그들은 뭐냐? 율법을 모른다. 무식한 것들이다. 저 무식한 것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고 우리는 복받을 자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배운 자들, 자기들과 저 무리, 무식한 자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 곧 자기들, 그렇죠? 그들은 blessed, 복받은 자들이고 율법을 모르는 자, 저들, 무리들, 저들은 accursed,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합해야 된다. 어떤 경우가 생겨도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솔깃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남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단합을 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세월 동안에 기독교 교회는 이런 모습이 늘 있어 왔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물론이고 개신교 교회도 그는 뭐 변함이 없어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평신도와 클러지, 교육자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좀 그게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교육자라고 일컬어지는 클러지, 거기에는 뭐 신부들도 있고 또 신부에는 또 얼마나 계층이 많습니까? 교황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특권의식을 갖게 돼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사죄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권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레이예요. 평신도. 평신도들은 바로 클러지, 교육자들에게 의존되어 있지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무식한 자들이고 교육자들은 유식한 자들이다. 종교적으로. 이것이 이제 로만 가톨릭의 초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부딪혀가지고 로만 가톨릭도 마찬가지로 반동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비로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지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로만 가톨릭 천주교가 여전히 교육자와 평신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담은 있는 겁니다. 한편 개신교 교회도 이건 별 차이가 없어요. 목사와 평신도 교인들 간에 엄격한 구분이 되어 있고 흔히 말하기를 목사는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로만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사죄권까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그저 목사님, 목사님 하고 따라다니면서 복이나 좀 얻을까 하는 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그렇게 하는 거나 지금 오늘의 본문 속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무식하니까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나 그럼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50절로 53절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강해할 때 살펴봤죠. 그 사람은 공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전체에 아무리 살펴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비싼 향품 100근씩을 들고 와서 장례 치룰 때
니고데모가 도와준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기록을 보더라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50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 그랬어요. 니고데모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즉 통치자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이렇게 보면서요. 사도 요한이 꼭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선 요한복음 3장 1절로 11절을 잠깐 다시 찾아가 봅시다. 니고데모가 와가지고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로 9절에 바라보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조차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걸 깨달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요한이 기록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중대한 사건을 딱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러면 산헤드린 의원인데 산헤드린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 선에서 끝난 것이지 그가 무슨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든가 어쨌다든가 하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사도 요한이 그런 기록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었을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 즉 그 사람은 자기의 직분을 버려야만 됩니다.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직분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들은 니고데모의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 신경 별로 안 쓰는 사람은 도전도 안 받겠지만은 그래도 신경을 쓰는 사람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 이제까지 한 이거 보니까 그럴싸한데 뭐 이해도 되고 뭐 그렇겠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예수를 믿으려 한다 그러면은 내가 버릴 게 너무 많구만. 그렇죠? 그들은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배움의 집단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입니다. 38절로 4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와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돼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다. 제자였지만은 자기 자신의 입장 때문에 좀 은위, 조용히 좀 이렇게 숨기고 있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숨어 있었으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는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듣냐? 당연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려면은 반드시 대제사장들한테 연락을 해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것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니고데모는 조용히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장례 섞을 그런 예물들.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져갔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강의할 때 거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도리를 행한 사람이옵시다.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선한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선한 일 할 줄 모릅니까? 아니에요. 선한 일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의 본성이 남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럼 돕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남을 돕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할지언정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믿음 안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상의 인간적인 도리를 마땅히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갈림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전부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즉,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대속의 행위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은 아주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지금의 현실에서 떠나야만 돼요.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도 랍비라는 걸, 선생이라는 것을. 그러나 니고데모는 과감하게 자신의 처지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믿음은 온전치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죠. 야고보서를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면은 알았으면은 빨리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벗어날 것은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게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못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1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건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타나는 말씀을 빗대어서 한 것인데 율법상에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해야 됩니다. 즉, 그 사람을 심문하고 그 사람의 주변을 다 조사하고 이걸 전부 하도록 돼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돼야만 돼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고 그 증인은 와서 증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죄인이라고 선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때는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증인이 제일 먼저 돌로 쳐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렇게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를 불러다가 얘기라도 해봤소? 물어나봤소?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도 안 나누면서 뒤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음모를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냐 이거예요. 그게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예요. 마땅히 공회원으로서는 할 말이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익이 위협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틀리게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봉합니다, 여러분. 사람 급해지면요, 성경 구절 들이대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든지 평신도들인지 특별히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자기에게 불리한 뭔가가 생겨서 그거를 변화하려고 할 때에 성경 구절 들이대는 걸 보면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52절 같이 읽어봐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났어요. 그게 누군 줄 압니까? 요나예요, 요나. 아미떼 아들 요나. 다 같이 말이죠. 열왕기하 14장 25절 찾아가요. 구약성경 587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이에요. 그럼 가드헤벨이란 지역이 어디일까? 다 같이 여호수아서 19장 10절로 16절을 찾아갑니다. 348페이지 구약성경. 자, 거기 10절에 바라보니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세 미치고 하고 쭉 나가다가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드 헤벨이 나오죠? 스불론 지파가 있는 땅이 훗날 뭐가 되는 거니? 갈릴리가 돼요. 스불론, 이사갈, 야셀 그 세 지파의 땅이 훗날 갈릴리 지역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말할 뿐 그 내면을 보지를 않았어요. 왜냐?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이고 가드헤벨은 스불론 땅이죠.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스불론 땅은 오늘날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글자로서는 성경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바라보면 있습니다. 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에요. 교인들이 성경의 깊은 뜻을 잘 모르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글자만 쳐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아 그래요? 뭐 성경이 있다는데 뭐 아 그래요? 이러고 넘어가지만 그런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러한 상태를 루돌프 볼트만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Their study of the scriptures leads them to a dogmatics which provides them with the security they want.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안전보장을 받기 위해서 변화하고 지켜줄 수 있는 도그마틱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용한다는 겁니다. In that it puts at their disposal criteria by which to judge the revelation, but which make them deaf to the word of revelation. 여기서 revelation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revelation이라고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된 것이다 해서 revelation이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dogmatic, 교리, 원칙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원칙들은 그들로 하여금 deaf가 되게 만 봉어리가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Thus the fact that on the one hand the authority's teaching is in strict accordance with scripture. 참 기가 막혀요. 이거 보면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의 teaching 가르침은 in accordance with scripture 성경과 in strict accordance 성경에 의해서 정확히 성경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죠. And on the other hand,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they allow themselves to be drawn into irregularities with regard to the law.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율법과는 정반대되는 범법 행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Shows that they are interested only in their own security.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니? 그들은 성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안전보장만 관심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To which the scripture is no more than the means. 이렇게 되면 성경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It is not the irregularities in themselves which put them in the wrong. They are but a symptom of their real malady. 이거는 말이죠. 참 이 불드만이 참 지혜롭게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의 진짜 병, 그들의 병이에요, 병. 병이 겉으로 나타나는 심ptom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꼭 그가 무슨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에 그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병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려하지 않고 하나의 수단이 돼서 문자들을 이리저리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악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2000년에 기독교 교회를 이끌어온 수 없는 지도자들, 그들 중에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물론이고 개신교 교회마저도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위치와 입장을 보호받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문자들을 현란하게 화려하게 이용해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서슴없이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떨리고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놓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들을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반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 말씀 많은 이들이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니고데모같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나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